카메라가 돌고 있네.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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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자, 여러분, 수능 100일이 맞이하였습니다. 유! 테이크를 들고 촛불을 켜고 싶었는데, 100일 잔치하는 것처럼. 아, 그럴 순 없잖아요. 여기 스튜디오라서 여러분,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쌤, 이렇게 여러분, 조촐하게 100일상을 한번 차려봤습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촤악. 자, 이게 뭐냐면, 100일 맞이 간매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뭘 먹으면 좋을까? 간식을 좀 추천하는 시간이에요. 촬영을 하고 나서 선생님도 출출하면 우리 메가스터디 스튜디오 안에는 매점이 있어요. 매점 가가지고 이제 막 간식을 사는데 지금 다 탄수화물이라서 일단은 이좀 탄수화물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걸뭐좀타 먹고 잠깐만 있어봐요. 선생님이 ASMR은 아니지만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는, 어우, 네. 무슨 식초 어쩌고인데, 당을 낮춰준다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간식들은 제가 현장 강의 친구들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추천을 받은 게 공부하다가 잠이 오면 안 되니까 뭘 먹느냐 그랬더니, 졸음껌. 이건 ASMR 가능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꺼내서 막 씹어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식초를 먹어가지고. 뭐 나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가지고 먹으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건 제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강의 끝나고 나서 가끔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무알콜 맥주를 먹어요. 왜냐면 알콜 맥주를 먹으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무알콜 맥주를 먹는데 그 다음날 강의도 해야 되니까 그때 먹는 뭐 간식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되게 맵거든요, 여러분. 매워서 드시면 잠이 깨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1시 10분에 여러분 듣기 평가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씹으세요. 진짜 매워요. 그래서 괜찮아요. 칼로리는, 165칼로리. 괜찮죠? 근데 30g이니까 한 3개 집어 먹으시면 돼요. 굉장하네요. 그 다음에 어제 마트를 가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안 먹어봤어요. 이거는 불닭맛 아몬드인데 나중에 이따가 좀 싸가가지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 중에 자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줘보려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먹어볼게요. 왜냐면 지금 졸음껌에다가 이 꼬깔콘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젤리예요. 젤리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게 포켓몬 젤리 같아요. 제가 아는 유일한 캐릭터 같아요. 포켓몬이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요? 예, 뭐 꼬부기 뭐 이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르지만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애는 알고 있는 뭐 이런 것들 있고요. 뭐그 다음에 사실 얼려서 먹으면 맛있어요. 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옷도 안 입고 있네요. 네. 무슨 멘트를 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간매추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게 이거는 뭐냐면 너무 당분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당이 상승하니까 요즘에 또 요거트에다가 그래놀라처럼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 간식으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우리 피디님께서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피디님께서 이렇게 또 애들한테 주라고 이제 본인이 직접 드시던 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응? 근데 요거트는 또 없어. 뭐 어떻게 이걸 컨텐츠를 하라는 거야? 뜯어가지고. 아, 먹으면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이렇게 알갱이가 있어요. 이렇게 카카오, 네, 오이, 카카오, 코코넛 오일이랑 치아시드. 이렇게 있네요. 그럼. 졸음껌 맛이 나요. 맛있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젤리. 이건 젤리인데, 이게 제약회사에서 나온 젤리예요. 그래가지고,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젤리예요. 많이 드시면 여러분 화장실 가겠죠, 그죠? 좋은 소식이죠? 암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집에 있는 것좀 갖고 와봤는데, 이거는 에이스 비스켓인데, 저는 비스켓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선생님처럼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믹스 커피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바스크 치즈케이크인데 사다 놨는데 저밖에 안 먹어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현장 강의하는 친구들 중에 수지고가 있어요. 수지고 친구들이 쫀득이 뭐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습관이나 또는 독서실에서 여러분 이거 뜯으면 소리가 많이 날것 같은데 이게. 드디어 껌을 뱉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요, 끊는 거는 들리죠? 아무 맛도 나지 않아요. 아무 맛도 나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씹으면 잠은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프링글스예요. 프링글스인데, 핫앤 스파이시. 그래서 되게 매운 맛이에요. 매운 맛인데, 얘는 애기 맛이에요. 얘가 훨씬 더 세요, 여러분. 이거 드셔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홍천고라고 또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걔네들은 약간 선비 같은 애들인데, 취향이 독특해요. 약과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삼 젤리도 있었는데, 아, 그건 미처 제가 구하지 못했어요. 너네 왜 그런 거 먹니?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세상에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젤리는, 아, 이제, 뭐야. 아, 쟤 너네 때문에. 하여튼 NG로 갈순 없고. 어쨌든, 여기 약과. 약과는 달달하니까. 먹으면 맛있어요. 괜찮네요. 이게 단줄 알았죠? 매점하는 것 같죠? 이건 이제 뻥튀기. 네, 뻥튀기. 무가다. 이런 것도 이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추천한 친구는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자습할 수 있을 때, 잠이 올때 먹을 수 있는 거를 추천해라 라고 했는데, 아, 대체 이걸 왜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건 기숙학원, 러셀 기숙 친구가 추천한 것 같아요. 응? 원영아. 너 숙제 안 했으니까 이름이 한번 나와봐야겠어. 잘 봐. 맛있긴 한데, 역시 얘랑 똑같아. 아무 맛이 안 나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 이건 민폐가 아닐까 싶어요. 얼굴이 작으면 가려질 텐데, 뭐 그러진 않네요. ASMR 해달라고요? 낫나요? 집에서 되게 ASMR 즐겨보는데. 근데 본사 마이크 가지고 ASMR 하는 건 조금, 네, 좀더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도해보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다른 건 여러분 맛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요런 거나, 아니면은 뭐, 요런 거.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아버지! 방송 나오셨어요. 자, 요런 거 한번 드셔볼까요? 먹어볼까요? 아, 이거 진짜 걱정이 됩니다. 색깔은 괜찮아요. 색깔 보이세요? 줌줌줌줌줌줌줌! 오랜만에 해봅니다. 줌줌줌! 색은 괜찮아요. 색은 그냥 시뻘겋진 않아요. 네,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오케이, 좋아요. 빨리 나가세요. 좋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이냐면요. 신라면 레드 맛 있죠? 여러분, 신라면 레드에 거기 스프가 있잖아요. 분말 스프. 거기에, 아몬드를 굴려요. 그리고 드시면 이 맛이 아닐까. 근데 되게 많이 땡겨요. 뭐 괜찮은데요? 꽃갈콘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쌤이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오전에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한다. 내가 그래서 당이 좀 땡긴다. 그러시면 달달한 걸 먹으면 좋아요. 근데 너무 당을 올리면 안 되니까 이거 우리 피디님이 먹다가 기부하신 거. 요거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거 씹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푸실 때는 당 공급이 집중적으로 필요하시니까 요거 이런 초코송이 같은 거 드시면서 초콜릿을 먼저 녹여서 드세요. 그리고 나서 잘안 풀리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초코송이의 밑에 부분 과자를 씹으세요. 알겠죠? 이게 이 빼빼로 씹을 때랑 느낌이 또 달라요. 입 안에 가득 이제 넣고 와작와작 씹으면서 내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아몬드 꺼내가지고 녹여보세요. 그러면 매운맛이 쏵 하면서 엄청나게 입안에 맴돌면서 잠이 깰 거예요. 그리고 듣기 평가할 때 졸리잖아요. 졸음껌을 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입가심이 싹 되면서 입이 리셋돼요. 그리고 나서 독해를 풀 때는 이제 요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런 거 하시면 쫓겨나시고, 버리고. 자, 요런 거 쫀득이 같은 거. 그러니까 올려놓으시고 드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간식 같은 거 드실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까가지고 책상에 놔두고 이렇게 먹는 거는 제재하지 않아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요. 삼수했었는데 세번다 그렇게 먹어봤거든요.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냐고요? 아유, 물론 선생님이 수능 본건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 다 끝나고 나서 아, 나는 또 이제 쉬는 시간에 좀 중간에 당이 땡겨.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요런 큰 거, 젤리 요런 거 한번 드셔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를 요때 드셔 주세요. 요때, 요때. 이건 제가 먹으려고 산 거예요. 사실은 피디님이 사주신 거예요. 본인이 드시다가 이게 기부하고 되게 미안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오늘 어떻게 간매추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본사에서 요청한 거는 100일 응원 영상이었거든요. 응원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본인 간식만 열심히 충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 있었구나. 화면이 이게 이렇게 반대가 되니까 부른이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얘는 불의 정령 불운인데요. 어때? 재밌었니? 말을 해봐. 말을 해보라고. 역시 크리에이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굉장히 더워요. 아, 더워. 이게 원래 뒤가 여러분 포인트였거든요. 역시 저는 강의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 네. 자, 여러분. 너무 덥고 그다음에 저도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벌써 100일이라고? 우리 이제 막 중복 지나지 않았나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쌀쌀하고 조금 춥다, 으실으실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구모가 다가와 있을 거예요. 시간이 계속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는 매일매일 오늘 하루에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꽉 채워서 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부하다가 좀잘안 되면 여러분들 이런 거 먹으시면서 약간 기분 전환하셔도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이 정도인데,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간식거리가 어떤 건지 또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밑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원래 댓글창 잘 오픈 안 하는데 간식이니까 오픈해주세요. 댓글에 또 이상한 거 쓰시고 이러면 선생님 또 달려갑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100일 컨텐츠를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See you later. 쿠키 영상 있어요! 아, 여러분, 이제 드디어 10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100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간매추 한번 컨텐츠를 구성해 봤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100일이면은 여러분 세 달하고도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마무리하기에는 아주 좋아요. 혹시 마무리가 아니라 난 지금부터 전력 질주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그게 제가 해보니까 100일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우린 이미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우리가 막 100일 잔치하고 막 하잖아요. 대본이 없다 보니까 무슨 말이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의 수능 100일을 응원 드리고 그리고 모쪼록 수험 생활 건강하게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남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캐스트에도 또 뵐게요, 여러분. 화이팅!